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계리직 보험 일반 단기 학습 가이드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시험 발표가 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7월 달에 시험 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4년도 보험 일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김종희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16년 넘게 저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제서야 찾아뵙게 됐네요. 주로 담당했던 내용들은 우리 재무설계와 관련된 여러분들 뭐 AFPK라든지 CFP, CFP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라고 해요. 재무설계와 관련된 그중에 보험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현재는 뭐 동양생명 내부 직원들의 승진 시험 출제위원이라든지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종 연수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험연수원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각종 교재라든지 뭐 수험 서적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출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우리 보험 일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쉽고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학습 가이드와 관련돼서 우리 계리직 시험의 과목과 우리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여러분들 시험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죠. 2023년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험이 보통 1월 달에 발표되고 시험이 5월 달, 4월 말, 5월 이렇게 아주 급하게 일정이 짜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약 시험 시간과 관련돼서 6개월 정도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 두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간이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 절대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출제되는 교재의 학습 분량 내용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교재 전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작년도 교재 영역하고 올해의 교재 영역하고 내용 면에서 절대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항수가 늘어났죠. 우리 보험 일반이 10문제 출제되던 것이 20문항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출제됐던 10문제 출제 영역의 출제 기도는 기존은 그대로 유지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아주 높은 그런 고난도의 문제는 과거에는 별로 출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문제니까 출제가 안 되는 영역들 뭐 중요치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 간과했던 뭐 그런 영역들까지도 모두 출제 범위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의 중요한 점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죠? 중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세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세밀한 학습이 아울러서 20문항으로 늘어나면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우리 이제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이해, 그죠? 확장성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분명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출제 경향이 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출제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12월 달에 작년도 12월이죠. 자, 이때는 발표를 했어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 출제 그리고 시험 보는 날 7월이기 때문에 학습 기간은 늘어났지만은 뭐예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변별력 있는 세밀한 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심도를
상당히 높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집중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일반과 관련된 과목 구성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론적인 파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죠. 보험 이론, 그리고 생명보험, 뭐 재산보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법률이요. 이 보험과 관련된 이 이론 부분과 생명보험, 재산보험 파트 쪽은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법률, 근거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거 법률. 대표적으로는 좀 보험업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이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손해사정사라고 들어보셨죠? 손해사정사, 우리 보험금액 분쟁과 관련돼서 보험금 산정, 평가하는 그런 전문 직업이 손해사정사인 거죠. 뭐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 그죠? 보험금과 관련돼서는 손해사정사. 그래서 손해사정사 과목 중에서 우리가 보험업법 과목을 현재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강의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이론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그리고 재산보험과 관련된 주 내용이 보험업법 내용이에요. 법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보험업법은 실정법이에요. 그러면 실정법이 뭐냐? 무슨 판례가 있고 학설이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막 이런 법률들이 대부분인데 이 보험업법은 이 보험회사들이 현재 요 절차대로 요 법대로 무조건 따라라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규칙인 거예요. 규정인 거죠. 따라야 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업에서 보험업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 가입하셨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재밌게 또 따라오실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돼서 또 친해져야 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미리 학습한다. 그리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명보험도 있지만은 재산보험도 있고 재산보험이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수업 내용 들으시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손해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손해보험. 이게 세 가지 보험업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손해보험은 취급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천만 다행이죠. 손해보험이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도 그런 어려운 보험업을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가 범위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합니다. 보험계약법. 이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없어요. 원래 명칭은 여러분들 상법을 얘기해요. 상법. 우리 보험도 보험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거래와 관련된 규정된 법률이 바로 이제 상법이죠. 민사와 관련된 것은 민법. 그죠? 상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법. 그래서 이 상법의 제4편이 보험편인데 이 보험편을 우리는 보험계약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법 내용은 여러분들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고 이 보험업법은 명료하죠. 그렇지만 이 상법, 보험계약법 내용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들을 출제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가장 이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공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이 계약법은.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진도에 맞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 보험이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됐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보험회사, 또는 우리 우체국이면 우체국, 이렇게 보험상품을 이렇게 취급하고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한 그 눈이, 그죠?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험에 대한 눈이 한층 고급스러워지고 아주 지식이 충만한 그런 단계까지 오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곳이 여러분들 우체국이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보험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까지도
섭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요. 열 문제 출제됐던 지난해까지는요. 요 앞부분에서 거의 한 60% 정도 출제됐다. 자, 뒤쪽 상품과 관련된 부분은 40% 출제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열 문제 중에 네 문항이 여기서 출제됐다라는 얘기예요. 40%. 출제 비중이 엄청 높은 거예요. 상품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상품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이 있다. 보장성 상품, 저축성 상품, 연금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교재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상품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 상품이 얘랑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상품들이. 그래서 이쪽 공부를 하시기가 가장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큰 골격을 잡고 들어가야지만이 쉬운 영역이에요. 단순 암기로 상품을, 그렇죠? 만약에 100개의 상품을 다 비교한다. 이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우리 두뇌가 그걸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각각의 상품을 암기하겠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시험에 준비, 대응을 할까라는 부분들은 이쪽 앞쪽 설명드리면서 다 연계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뒷부분에 상품 공부할 때 이제 너무 쉬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이 상품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니까, 그죠? 마무리할 때도 이 상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화 되는 상품들 중심으로 다 비교 분석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수업 진도만 빼먹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문항수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0문항으로 확대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론 학습과 관련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전략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처음 공부를 하신다. 이제 초시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처음이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시험 준비 막판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처음,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책의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암기하고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시험에 합격해야지라고 해서 기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다 실패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차근차근, 절대 보험은 여러분들 빨리 나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은 복습이 쉬워지고 마무리할 때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보험인 거지 어느 순간 한순간에 90점, 100점이 나온다.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중심으로 천천히 학습하세요. 천천히. 제발 부탁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빠른 속도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영상 강의 반드시 들으시면서 교재와 더불어서 수업 진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정규 강의, 이론 강의 오픈은 여러분들 1월 달에 이제 오픈이 돼요.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 이 오픈되는 순서에 맞춰서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시는 거예요. 빨리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2월 달, 3월 초까지 아마 강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론 강의가. 자, 그래서 이론 강의 만약에 이 기본 이론을 2월 말, 3월 초까지 내가 다 차례대로 올라오는 대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그쵸? 문고리를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재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재가 출간돼서 나오기 전에 빨리 이 내용을 좀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교재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교재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교재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우리 시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체국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된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재를 반드시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경향은
우리가 준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들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기출문제에는 미리미리 안 챙기셔도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제도가 매년 바뀌고 연도 중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재작년, 3년 전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정답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 파악하는 건 좋지만은 기출문제를 뭐 풀어본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 이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맞는 이론 공부할 때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경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따라오시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그렇죠? 우리 2024년도에 맞게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도 지금 법률에, 지금 제도에 맞도록 수정한 문제겠죠. 자,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근차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진행할 때, 제 강의는 여러분들, 아주 기초부터 엄청 쉬운 내용부터 시작할 거예요. 엄청 쉽게. 보험을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쉽게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내공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한 챕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챕터가 우리 이제 우체국 상품이니까 이 상품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실무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상품이라는 것들은. 자, 이런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 우리 기본 이론을 이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 수업의 진도에 맞게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은 앞뒤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그렇죠? 요 단락 공부하고 요 단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뒤에 상품 공부하면 또 이론하고 또 접목이 안 되고 그래서 학습하시기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기본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요 테마 특강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거예요. 테마 특강. 뭐 기본 이론 강의처럼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응용력, 확장력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드리기 위해서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마 특강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상품 사례 중심으로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재 범위 내에서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한 방에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특강들도 기획되어 있으니까 이 테마 특강은 우리 기본 이론 특강뿐만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00점 만점에 가까워지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되고 이 보험 일반이 전력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기도 쉽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초시생 말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있죠. 2023년도에 그 수강을 지금 듣고 계신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강을 하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여러분 기존 이론 강의를 최대한 수강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새로운 강의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새로운 강의는 제가 하는 거고 기존 이론 강의는 예전 2023년도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강의 흐름이라든지 목소리 톤, 그죠? 강의하는 방식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한정된 범위, 똑같은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갈아타시면은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강의가 나올 때까지 나는 공부 안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옮겨 타시면 되고 또 만약에 새로운 강의 진행하신 분들 또는 완강하신 분들 다 공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못 만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요 파트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한 요 강의로 여러분들 선택 수강하시면 돼요. 선택 수강.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테마 특강은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새롭게 기획된 강좌죠. 필수입니다. 필수. 요 테마 특강 필수. 꼭 여러분들 수강을 하셔야지만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재시생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쉽게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너무 저도 이제 가슴이 아프죠.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70점인데 내 점수는 69점으로 떨어졌다. 이러신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자,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 70점이 커트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분포, 우리 수험생들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정규 분포를 그려요. 정규 분포. 그래서 요 합격자들 보시게 되면은 합격자의 70점 넘으니까 이제 합격을 했겠죠. 대부분은 70점, 71점 요 상태가 많아요. 떨어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69점, 68점이 많단 얘기예요. 정규 분포란 얘기는. 그래서 아쉽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나 1점만, 1%만 더 노력하면은 합격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요 1%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들을 등한시합니다.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의 것들도 가물가물하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새롭게 시험 본다고 해서 또 커트라인을 넘어서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기존 점수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항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 다 잊자. 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우리 제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그 이해 내용을 빨리 회복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했던, 내가 자신 없었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또다시 제시할 그런 경우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기존 점수는 잊자. 새 출발한다. 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00점 만점 목표를 위한, 그쵸, 최선의 노력.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빠짐없이 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듯이 암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보험 일반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들도 다 공부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암기 분명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일단 저의 강의도 다 이해 중심으로 거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암기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이해 몇 프로, 암기 몇 프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99% 그리고 암기 1%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강의 잘 들어오시면은 아, 이해가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암기되어 있을 거예요. 암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자라고 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확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의 교재 범위 내에서만 확장하셔야 돼요. 우리 출제 범위가 교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일반적인 보험 교재들, 뭐 대학생들도 보험학과라고 또 있죠. 이런 보험과 관련된 교재들의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서 우리 교재가 완성된 교재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여타 부분까지 또 알아서 또 공부,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재 내에서만 확장을 하시는데 이 확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교재 내에서도 1장이 있고 저 뒤에 10장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묶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 파트파트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재 내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라는 의미의 확장이에요.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특강이 테마 특강으로 기획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기본 이론들 이해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정 문제들도 지문들도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죠?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표현들 뭐 헷갈리잖아요. 우리 정리할 때도.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OX 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문제집을 또 별도로 출간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본 우리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부분들을 이 OX 문제로 또 점검하고 객관식 문제도 점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넓혀 나간다라고 하면은 100점 꿈의 점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능한 점수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조금 더 다지기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기출문제 응용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꼭 요 진도에 맞도록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100점 나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모든 수강하시는 분들께 100점을 선물해 드리고 싶고 100점을 위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반적인 커리큘럼 관련된 과정들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2월, 3월 이때까지 기본 이론 강의 절대 이거 다 따라오셔야 돼요. 뒤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쪽.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테마 특강, 그렇죠? 이 기본 이론 수업 내용의 확장판이다. 범위 내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중점은 뭐라고요? 이해라고요. 암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 보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요?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뒷단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뒷단은. 그래서 절차적인 우리 출제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도 기본 이론 수업이라든지 테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과정 진행을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끝나면은 뭐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도 복습도 하시겠지만은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를 해야 되겠죠. 문제집 풀이라든지 OX 문제. 함정 문제들 중심으로 OX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걸려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자라는 거죠.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문제집 풀이할 때 꼭 틀리시는 분들이 있죠. 틀리는 문제만 또 틀려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와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는 메모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전체 과목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합격에 우린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 OX 문제라든지 기출문제 포함이에요. 다 함정을 피하라라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정리들을 해나가시면 되겠다. 자, 뭐 만들려고 했죠? 나만의 오답노트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끔씩 질문을 해요. 그럼 오답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형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형식 없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메모장 만들듯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다가 교재에 포스트잇 뭐 이런 거 메모해서 붙이고 그러죠?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오답노트 만들어서 작은 수첩에 포스트잇 여러 장 붙여서 이렇게 놓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스타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오답노트가 이제는 함정 지문이 나한테는 함정이 아니야. 오답노트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는 나는 걸려들지 않아. 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젠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운전 7월달 되면은 시험 바로 임박한 시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는 최종적인 우리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중요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우리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체크들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압축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뭘까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벼락치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벼락치기. 벼락치기는 한순간에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벼락치기라는 것은 이처럼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짧은 시간 동안에 벼락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벼락치기.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죠. 시험장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순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의외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걸 역행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3월달, 늦어도 4월달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수업 차근차근 나가고, 절대 친구들하고 약속 뭐 이런 것들 안 잡고, 나는 오롯이 올해는 이 시험이 나의 일정 다 7월 이후로 잡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건으로 교재는 최소한 정독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독. 교재는 반복적인 우리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출제 범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정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만 내용 듣고 이해됐다라고 해서 그냥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99.9% 떨어집니다. 꼼꼼하게 정독. 권유하는 정독은 여러분들 우리 다독이라 했는데 3회독 이상은 꼭 정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회독하고 다음 2회독하고 3회독 할 때쯤 되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내 나름대로 처음 할 때는, 그렇죠? 처음 정독할 때는 일주일 걸렸던 게 두 번 할 때도 일주일 걸려요. 근데 세 번째 할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럼 네 번째 할 때는 어떨까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3회독 이상, 2회독 아닙니다. 3회독이에요. 3회독. 3회독 해야지만이 내 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고 여러분들 강의 수강 전, 수강 후에 수강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예습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복습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나만의 오답 노트 또는 요약 노트, 이런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신 없는 부분들 중심으로. 아셨죠? 그리고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중요하니까 이 상품 영역과 관련된 구조 설명드릴 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구조도 그림 그리듯이 나만의 노트로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들 많이 하시죠. 스터디, 뭐 건전한 스터디라고 하면은, 그리고 시험의 목적에 맞는 스터디라고 하면은 권해드려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괜히 스터디 가서 친구 만나게 되고, 그렇죠? 뭐 저녁 같이 먹자, 아니면 술 한잔 먹자, 이런 친목 모임 스터디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터디라고 하면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 선택할 때도, 그렇죠? 나의 최종 목표는 뭐다? 나는 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거스르는 스터디다 그러면 얼른 빠져나오세요.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스터디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출제 범위는 우리 교재 범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100% 보험 일반과 관련된 부분들은 100점에 가깝게 또는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험 일반과 관련된 단기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